네, 이번에는 인물 그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인물을 그리려면 인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인체를 뭐 크게 나누면, 머리, 몸통, 팔, 다리. 뭐 추가를 하나 더 한다면 여기 사이에 골반 정도가 있겠죠. 근데 골반은 뭐 몸통이랑 붙일 수도 있고, 다리랑 붙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다루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인체를 잘 그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초 시간에 제일 먼저 했었던 게 기본 도형이 있잖아요. 기본 도형을 가지고 뭐 명암이라든지 뭐 투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기본 도형이 정말 중요해요. 기초기도 하고. 인체도 마찬가지로 기본 도형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원, 그러니까 구, 구체. 그리고 몸통은 두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원기둥이나 뭐 육면체. 몸통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뭐 팔다리는 원기둥이 가장 적합한데, 육면대에 따라서는 육면체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기둥이 제일 표현하기도 쉽고, 뭐 그러니까 이건 각자 편한 대로 기본 도형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육면체로 표현해서 좀더 표현이 내가 좀 표현해내기 쉽다고 하면 육면체로 표현을 하면 되고, 뭐 원기둥으로 표현하는 게좀 편하다 이런 사람은 원기둥으로 표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게 이유가 다 있어요. 몸통을 우선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뭐 대충 원기둥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대충 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대충 뭐 비율을 나눠주고, 굳이 비율을 안 나눠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원기둥 그 덩어리, 큰 덩어리에서 몸통을 점점 쪼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육 모양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몸통이 대충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도형을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도형에서 점점 내가 쪼개 나가는 식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형태를 좀 복잡한 구조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관찰이 충분히 됐다던가, 내 손이 그걸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던가, 그런 게 됐을 때 바로바로 이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은 처음 배우는 그것 그대로 기본 도형으로 그림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도형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단순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기본 도형을 뜻하는 거는 단순화. 이게 내 손이 어떤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된 물체로 알아볼 수 있어야, 내 머리가 어떤 복잡한 구조물을 단순화시켜서 볼줄 알아야 그걸 좀더 복잡하게 깎아 나갈 수가 있어요. 비슷한 예로 석수쟁이, 석공들이 뭐돌 가지고 조각을 할때 우선 큰 덩어리 바위 조각에서 점점 깎고 깎아가지고 이만큼씩 날아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낸다든지,
외적인 부분은 이렇게 다 깎아나가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큰 덩어리에서 점점 외부 요소들을 깎아나가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의 순서는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발끝까지 나누려고 해요. 조금 자세하게 나눠가지고 머리, 몸통, 팔, 손, 다리, 발 이런 순서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번엔 머리부터 들어갈게요. 머리를 그리는 방법은 머리는 보통 우리가 타원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타원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원형을 그려가지고 원형에서 보조선을 그리고 뭐 타원형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려도 돼요. 원형에서 할 때는 대신 뭐 사람의 생김새가 워낙 제각각이라서 뭐 살찐 사람은 머리가 둥글둥글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좀 빼빼 마른 사람은 진짜 딱 완전 잘려가지고 뼈가 막 앙상하게 보이는 그런 타원형의 계란형의 얼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진짜 생김새가 다양하니까 뭐 머리형이 역삼각형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머리형이 완전 삼각형처럼 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건 본인이 창작하는 인물이나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을 할 때, 그럴 때 정해주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막 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 거기는 한데, 인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개인의 특징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뭐 새로 창작을 하거나, 인물을 창작해낼 때, 캐릭터를 창작해낼 때, 그럴 때도 그 특징이나 성격 같은 게 반영이 잘 되게 표현을 해야지, 그게 좀 이제 내가 설정한 캐릭터 그 의미가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달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좀, 간신배 같고, 간신배인데 몸은 좀 멸치 스타일. 뼈가 많은 스타일. 그런 사람이고, 대충 그냥 이두 가지 가지만 설정을 할게요. 간신배, 몸이 좀 마른 사람.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성격이 좀 드러나게 그려야 되니까, 타원형이기는 하되, 얼굴 뼈가 광대뼈랑 이런 게다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그려주면 좋겠죠. 광대뼈도 보이고, 간신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간신 수염이 있죠. 팔자 수염. 그런 것도 넣어주고, 눈은, 눈썹 같은 경우에는 간신 같아 보이는 사람은 되게 눈썹이 막 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막, 그리고 눈썹이 좀 짧고, 끝으로 갈수록 좀 연해지고, 이게 관상학적인 부분에서 눈썹이 좀 연하고 그러면은 인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맥이라고 하던가, 주변 인복이라고 하던데,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연하고 그러면은 인복이 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눈은 좀 되게 얍삽하게 진짜 뭐 뱀의 눈을 가졌다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것 같고, 코는 뭐 화살코로 그리든 뭐 그런 식으로. 간신. 뭐 그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역삼각형 얼굴에 간신형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참 뒤에 좀 배울 내용이긴 한데, 지금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배우고, 대충 내가 앞으로 창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인물의 특징이나 성격에 맞게 얼굴형도 변한다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동안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뭐, 원형을 그려서 일반적인 사람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뭐, 턱을 좀 깎아 나가면서, 계란형으로 만들어줘서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타원형을 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눈, 코, 입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리기 전에 얼굴 구조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얼굴 구조를 파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두개골의 골격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외형은 다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그 골격은 어느 정도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본이 되는 뼈, 두개골, 그 형태를 먼저 알아야 그 형태에 맞춰가지고 근육도 씌우고 피부도 덮고 해가지고 얼굴형이 나오겠죠. 간단히 그릴 건데, 먼저 그 골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해골을 먼저 그릴게요. 크게 그렸다. 해골은 해부학책 같은데, 그런데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 좀만 검색해도 나오는 거니까 좀 자세한 거는 그런 거 참고하거나 제가 블로그에 또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같이 참고해주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눈과 코를 그려주고, 그리고 광대뼈도 그려주고, 그리고 앞에 치아뼈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관, 턱뼈도 같이 그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개골도 윗머리도 만들어주고, 자세하게 그린 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블로그에다 올리고, 지금은 그냥 대충 어떻게 생겼다는 그 형태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 두개골의 눈알 크기는 그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눈보다는 좀 많이 커요. 그러니까 눈알 자체가 크기가 좀 커서 그 안으로 신경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눈알이 엄청 커요. 그리고 우리 근육이랑 눈 피부 표피가 갖고 있는 게이 정도만 해서 눈이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구멍이 이렇게 엄청 커요. 그리고 코뼈도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가 좀 갈라져 있어요. 멍이 이렇게 있고,
눈 안쪽에도 보면은 그 신경이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이 이렇게 또 구멍 안에 또 구멍이 있어요. 이게 뒤쪽 그게 보이는 건데 그냥 대충 이렇게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눈 안쪽에. 그리고 광대뼈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앞니들을 심어주고 송곳니도 같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앞니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하관뼈를 또 만들어주고 그리고 턱뼈를 그려주고 개고를 그려주고 그래서 이 해골의 생김새는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코뼈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또 여기 미간뼈? 눈뼈라고 해야 되나? 네. 눈뼈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좀더 들어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또 특징은 없을 것 같아요. 정면에서 보는 건이 정도? 그러면 옆모습도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개고래 옆모습은, 눈의 위치 잡아주고 광대뼈를 내려주고 광대뼈 실 잡아주고 관자놀이 쪽이랑 옆통수 만들어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표현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 좀더 자세히 그려주면은, 아까 눈이 안쪽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여기는 시신경이 연결되는 구멍, 부분. 그리고 콧등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 코뼈는 그러면 한뭐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진짜 코뼈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이 덮여있겠죠. 코 지방 살이 뭐 물렁뼈라든지 그리고 인중 그려주고 또 치아 위치 만들어주고 치아들이 이렇게 막 있고 턱뼈 하관이랑 턱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 광대는 내려와서 옆으로 이렇게 뼈가
감싸고 들어가요, 광대뼈는. 광대뼈가 들어가고, 역동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안으로 좀 움푹 들어가 있어요. 역동수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뒤통수가 사람이 이제 원숭이 때부터 진화를 해오면서 뒤통수가 약간 뒤로, 원래는 이렇게 되게 막 컸어요, 무식하게. 근데 이게 뇌도 변하고 두개골 형태도 변하고 하면서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됐고, 사람이 어렸을 때 아기 때 천공이라고 하나요? 맞죠? 천공이라고, 아 천문, 천문, 천문이라고 하던가? 두개골 숨구멍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가 갈라져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갈라져 있는데, 이게 점점 애가 자라면서 이 천문이 닫히고 숨구멍이 닫히고 이제 코로 제대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것도 좀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옆모습의 형태는 대충 이렇게 뭐 옆통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랑, 눈뼈가 좀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랑, 턱뼈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그리고 여기를 이제 근육들이 감싸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구조의 생김새는 맞췄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쉬었다가 이제 사람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이랑 얼굴 내 비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